안녕하세요. 생방송비율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2월은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초, 중, 고 학교 졸업식은 다 끝이 났고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대학교 졸업식이 쭉 이어집니다. 네. 올해는 좀 이색적인 졸업식으로 눈길을 끈 학교들이 있는데 이 정읍의 소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6명인데요. 네. 이 졸업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교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고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색적으로 레드카펫을 깔고요. 졸업생들이 입장한 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꽃다발 주잖아요. 그렇죠. 꽃다발 네. 대신에 채소다발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색적인 졸업식들이 많은데 이 졸업하면 참 사실은 시원섭섭한 기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졸업이 마냥 신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졸업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게요. 올해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네.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네. 또 졸업식에 관련한 어떤 특별한 추억 가지고 계신 그렇죠. 분들도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991번으로 졸업에 얽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또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가족 사진 촬영권,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절기상으로는 벌써 입춘이 지난 지도 꽤 됐어요. 그래요. 보름도 지났는데 네. 아직도 이 동장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추워요. 참 춥더라고요. 네, 눈도 내리고요. 네, 이럴 네. 때는 왠지 몸도 춥고 마음까지도 좀 허해지는 게 이 뭔가 허한 마음을 채워줄 뭔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어와 장어 앤 오리 이 보양식의 뭐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더욱더 특별해진 맛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맛보러 가시죠. 맛은 기본이요, 영양은 필수. 보양식의 양대산맥 장어와 오리가 뜨끈하게 화끈하게 남녀노소 취향 저격에 나섰으니 무엇을 먼저 먹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목청 좋은 닭들을 필두로 갖가지 동물 친구들이 반기고 산으로 둘러싸여 좋은 기운 팍팍 내뿜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되겠다. 연령대도 식성도 다른 이 손님들을 확 사로잡은 그 메뉴는 예약한 거 하나 주이소. 백숙 하나요. 여기 오리 백숙 하나 주세요. 아니 이게 오리 백숙이라고요? 오리도 뭐 오골계 같은 게 있어요? 오리는 오골계 같은 건 없습니다. 오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검은색 오리네. 네, 우리 집은 검은 오리입니다. 검은색 오리백숙의 비밀을 풀기 위해 주방으로 급습. 오리백숙 만드는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보는데 잠깐 그게 뭔가요? 흑미랑 검은 콩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깜짝이 나옵니다. 검은 콩과 흑미, 견과류를 만나 더 특별해진 오리백숙. 그 바탕엔 사장님의 오랜 연구가 있었다고. 애들이 연구를 하면서 쭉 해보니까 검은 콩이라든지 흑미라든지 뭐 견과류가 들어가니까 맛이 아주 독특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느끼한 맛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애들이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느끼한 맛도 좀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실한 오리에 각종 약재와 견과류까지 아낌없이 넣어주고 이제 남은 건 기다림 뿐. 한 시간 20분 정도 오래 구워야 됩니다. 보통 다른 집들하고 다르게 다른 집들은 한 30분, 40분 정도 하면 되는데 저희 집은 이 견과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리를 아주 오래 구워야.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나니 1시간 20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행복은 손님들 상으로 직행. 그 누가 오리고기를 즐기다 했던가 푹 고아진 오리백숙은 입에 넣는 순간 녹는다 녹아. 아주 끝나요.
어떤 게 끝나는데요? 오리가 끝나죠. 올 1년 한 해는 이걸로서 아주 고향치고 참 끝내주게 잘 먹습니다. 이거. 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검은색 오리백숙 못지않게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오리와 홍삼의 만남. 저희 집에 홍삼 참숯 오리구이입니다. 홍삼의 알싸한 향과 오리고기의 쫄깃한 식감이 만나 맛의 찰떡 궁합을 이루었다는 홍삼 오리구이. 현식대장 어린이 손님부터 어른 손님들까지 취향 저격 제대로 한 것 같죠?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인 것 같아요. 홍삼이 들어서 더 부드럽고 쫄깃하고 담백하고요. 먹으니까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힘을 어디 쓰신다고요? 집에 쓰겠습니다. 포항에 특별한 오리고기가 있다면 경주에는 대단한 장어가 있다. 이미 입소문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장어집.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장어는 안 보인다. 장어탕. 이게 보이잖아요, 장어탕. 장어탕 하면은 맑은 국물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맑은 국물로 하는데 이 집은 좀 그 찹쌀하고 뭐 들깨가루 넣어가지고 빨갛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상도에서 주로 먹는 장어탕과는 사뭇 다른 비주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죠? 제가 고향이 전라도 쪽, 남도 쪽이고 이래서 이게 음식이 여기 경상도 쪽에는 조금 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전라도식으로 이걸 한번 끓여보자 해서 이거 끓이게 된 겁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시집 왔다는 사장님. 친정에서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이런 얼큰한 장어탕을 끓이게 됐다는데 맛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육수. 금방 끓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뼈가 들어가서 한 12시간 정도 과정에만이 이 뽀얀 국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장어탕을 끓이는데 이 육수에는 이 굉장히 비린 맛이 강해서 이 비린 맛을 잡아주려면은 그 비린 그거에 비린 맛을 잡아줄 수 있는 거가 들어가야만이 비린 맛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요게 이 집만의 비법 소스. 하지만요, 들깨가루, 생들깨가 갈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예, 이거는 볶은 것도 안 되고, 이거는 이 장어탕에는 오로지 생들깨가 들어가줘야만이 그 비린 맛을 잡을 수가 있어요. 비법 소스로 비린 맛은 잡고 고춧가루 양념으로 얼큰한 맛은 살리고 정성과 손맛이 녹아있는 장어탕은 보기만 해도 진국이죠. 장어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장어의 좋은 성분이 다 녹아있는 진한 장어탕 한 그릇이면 동장군도 항복을 외칠 것 같네요. 그 육도인데 한 그릇 몰라 이 뭐지 더 옷을 벗어야 될 그지입니다. 백신 시대 날 때려고 오면 장어탕 묵고 간다고 기다리라 전해라. 장어탕 묵고 간다고 전해라. 장어탕으로 속을 뜨끈하게 데웠다면 이번엔 요걸로 달아난 입맛 좀 잡아볼까요? 뜨거운 돌판 위에 매혹적인 자태 뽐내는 양념 장어구이. 깔끔하고 맛깔스러운 매력에 손님들은 침샘 폭발. 2016년 달력의 둘째 장을 넘긴 이 시점.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오리와 장어 별미로 활력은 플러스, 기운은 업 시켜보자고요. 야,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기운이 막 힘이 솟아라 같네요. 아, 저는 보는 내내 야. 아, 저거 지금 한 점만 딱 먹으면 춥지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따뜻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네, 몸이 막 열이 진짜 날 것 같고. 아, 진짜 그 구수하고 담백한 오리백숙도 아우. 좋을 것 같고 또 얼큰하고 걸쭉한 장어탕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보면서 저는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는데요. 뭐 별다른 게 효도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딱 대접하면 부모님도 좋고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다녀오세요. 예, 예. 부모님 한번 모시고 가서 고맙다고 하면서 한번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졸업에 얽힌 사연 혹은 뭐 이번 최근에 다녀오신 그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졸업식 때 꼭 다 이 모자 같은 거 그렇죠. 쓰고 사진 찍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사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뭐 밀가루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장난도 치거든요. 네, 그런 사진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네. 아, 오늘은 정아영 리포터를 또 만나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곳에 다녀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네. 저희 앞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곳에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예. 먹을 것 때문이 아닌가요? 네. 예, 예, 예. 요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사실상 우리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역발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수입원으로 농가들에게 행복한 비명을 안겨주는 아열대 과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점점 변해가는 기후에 맞춰 새로운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전북 지역 농가들. 브라질 남부가 원산인 패션프루트부터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한라봉까지 탱글탱글한 아열대 과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저 과즙 터지는 거 보세요. 셰프 같은데요? 예. 전북 서쪽에 위치한 고창은 해발 600m가 넘는 고랭 지역으로 눈이 많이는 내려진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그런 고창에서 아열대 과일이 자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작은 한겨울인데 여기는 와, 따뜻하다. 아, 열대 과일이라고 했는데 이거 방울토마토 아니에요? 방울토마토가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수육 닦아서 바로 입으로. 그렇죠. 맛 있는 맛있다. 방울토마토는 열대 과일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열대 과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열대 과일이 어디에 있나요? 아, 열대 과일은 아니고 아열대 과일이라고 여기 패션프루트라고 이 과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예요? 하우스를 뒤지고 뒤져 드디어 만난 아열대 과일 들어보셨나요? 바로 패션프루트라는 과일입니다. 생김새가 약간 동그란 게 키위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건 또 가지 같기도 하고 호박 같기도 하고 네. 좀 생소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직역하면 고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스페인 선교사들이 16세기에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 해가지고 백향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이 원산지인 패션프루트는 100가지 향을 낸다고 해서 백향과라고 불리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에도 좋고 특히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아열대 과일을 뭐 재배할 수 있는 뭐 좋은 여건인 건가요? 지구온난화, 우리 뭐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그리고 적은 경지 면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신소득 작물로 농가들은 이제 아열대 과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신선한 아열대 과일에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그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단한데요? 네. 이 패션 프루트는 언제 수확을 하나요? 이게 다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는 시기가 보통 이제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심는데 심어가지고 한 달이 지나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리면 보통 이제 환경이 좋으면 이제 두 달, 안 그러면은 7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완숙돼가지고 저절로 떨어집니다. 바닥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이거 그러면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먹어볼 수 있다는 말에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뭔가 알맞히자마자 이 향이 확 퍼졌어요. 네. 이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는 패션 프루트 맛이 어떨까요? 10가지 톡톡 터뜨려가면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맛이 정말 납니까? 100가지? 납니다. 침샘을 좀 자극하는 맛? 네. 이게 새콤한 맛이 느껴지면서 그 망고, 키위, 오렌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과일의 맛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새로운 작물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션프루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앞으로 굉장히 고속 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젠 많은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패션프루트 협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떨어지는 과일을 그냥 줍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줍고 계십니다. 네. 많이 먹으려고요. 아니 이게 그냥 주워 담는 거라서 쉬울 줄 알았는데 노동이 상당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밥값 하셨으니까 제가 생과 말고 이 패션프루트를 이용한 또 다른 맛있는 걸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노동 후 맛보는 패션프루트의 맛 궁금하시죠? 아, 저럴 줄 알았으면 저도 갈 걸 그랬어요. 다음에 따라오세요. 네. 저도 좀. 그런데 이거는 색깔이 좀 달라요. 이건 과즙이 아니고 백향과 껍질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럼 껍질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백향과는. 과즙에는 칼륨, 또 니아신, 그 석류에 니아신이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5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엽산이 풍부해가지고 가임기 여성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인후염에도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조려 만든 패션프루트 잼. 생과를 설탕과 1:1 비율로 담궈놓은 패션프루트 청까지. 저거 한잔 마시면 목이 막 시원할 것 같고 맛보고 싶은데요. 네, 생과가 주는 맛과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죠?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먹는 그런 음료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고요. 이 잼은 어머니 아까 굉장히 많이 발라서 제가 너무 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이 단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입에 쫙 퍼진다고 할까요? 소비자들이 알고 또 우리 백향과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을 만나러 간 곳 역시 하우스 아니었습니다. 하우스가 줄어서 있고요. 네, 전경도 너무 좋죠. 네. 주렁주렁 열린 거 보니까 이 사이즈가 예사롭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잘 보셨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멀리 육지로 건너와 뿌리 내린 한라봉을 소개합니다. 사실 제주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고장 전북 완주에서 만난 한라봉입니다. 뭐 하시는 거죠?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 사실 한라봉 하면 제주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식물이 자꾸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전에 이걸 준비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하고 뭐 한라봉 좀 다른 게 있나요? 제주부는 이제 평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만 높을 뿐이지 온도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부는 온도 편차가 심해서 일단 한라봉을 보시면 겉은 모슴처럼 우들투들하지만 맛은 아주 좋습니다. 진짜 색이 정말 곱네요. 그렇죠. 한번 드셔보시죠. 와, 이 소리 들으세요? 탱글탱글함이 느껴지죠? 보기만 해도 알이 탱글탱글 꽉 차 있어요. 네. 한입 베어 물자마자 제주도 한라봉은 제 머릿속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라도의 한라봉이 얼마나 달겠어 생각을 했는데 와, 이 달콤함이 제주도의 한라봉에 절대 뒤지지 않고요. 지금 아열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를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못하는 작물을 새로 심어서 소득을 올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곳에선 한라봉 외에도 적합한 작물을 알기 위해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을 시범 재배 중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이 나무는 베니마돈나, 한국에서는 황금향. 여기는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레몬입니다. 레몬? 아니, 이렇게 큰 레몬 처음 봐. 이거 한라봉 색깔만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놓고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를 지금 평가하는 거죠. 아직은 육지에서 나는 한라봉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큰 사랑을 받는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이 농가에서 재배하는 과일이니까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찾아 먹어야겠습니다. 네, 저도 막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보면 또 이렇게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한라봉도 직접 따보시고 맛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 아열대 과일 드시러 한번 오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그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탐색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농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 기술 해결과 함께 수량 증대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농가 수입원이 되고 있는 아열대 과일 믿고 먹을 수 있게 재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애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우, 보는 내내 침이 고여가지고요. 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고맙게도 네. 정하영 리포터가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저만 먹을 수 없으니까 두 분 네. 생각해서. 근데 어떡하죠? 시청자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네. 일단 두 분이 맛을 봐주시는 걸로 하죠. 네. 네, 제가 많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백향과를 제가 한번 먹어볼 텐데요. 네. 이게 100가지의 향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향과. 네.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음흠. 향? 향이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45개까지 향을 맡았는데요. 예,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직 45개밖에 못 맡았는데 네. 먹으면 이제 확실히 알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100가지, 나머지 55개의 이 향은 맛으로, 혀로. 제가 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 속에 이렇게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맛이 어떨까 궁금해요. 막 톡톡 지금 씹히는 네. 소리가. 소리도 맛있게 들려요. 예, 들리는데. 어떤가요? 궁금해서요, 서로. 진짜 막 새콤새콤해요. 지금 막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시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지만 이게 지금 표면이 쭈글쭈글한데 네. 이 쭈글쭈글한 게 잘 익을수록 쭈글쭈글해지는 거라고 해요. 절대로 쭈글쭈글 상한 게 아닙니다. 할수록 그럼 더 맛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떤 분들이 드시고 좀 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게 쭈글쭈글한 거가 잘 익어서 그런지 시지 않고요. 정말 기분 좋을 정도 새콤한 맛. 예.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의 과일 맛이 정말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먹으면서 예. 한 55가지 정도의 맛은 느껴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처음에 딱 들어갈 때의 맛, 그리고 이 알갱이들이 톡톡 터질 때의 맛, 그리고 끝에 입안에 남아있는 맛, 이런 맛들이 다 다르네요. 예, 예. 거기까지, 예,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못 참겠어요. 저는, 패션프루트, 백향과 말고, 여기 보이십니까? 한라봉. 예, 제가 우리 고장에서 난 한라봉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미리 또 먹기 편하게 약간 왔는데, 아까 이 육즙 터지는 모습을 제가 네. 보고 꼭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전북 지역의 한라봉은 과연 어떤 맛일지. 그리고 우리가 일단 평소에 먹는 그 한라봉보다 훨씬 크기가 커요. 왜? 뭐, 딱 들어가는 순간, 터지는 순간, 입안 가득, 이 과즙이요. 저를 막 가득 채워주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게 입맛을 확 살려주고. 저 방송 중에 임지용 아나운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몇 번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아, 너무 티가 나나요? 예. 네. 이거 진짜. 제주도 한라봉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맛이에요. 네. 네. 아, 지금 또 손에 또 드셨네요. 아니, 또 네. 이렇게 식빵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여기 안에 딸기잼이 아니라요. 딸기잼 색깔인데 이 백향과 껍질로 만든 잼이 네. 들어있거든요. 여기 백향과는 보시면.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진짜 안에 있는 씨도 먹죠. 지금 껍질로 만든 잼도 있죠. 어떤가요? 많이 달지 않고요. 네, 잼인데도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건강한 맛이라고 하면 혹시나 맛이 없지 않을까? 아니에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달콤한 맛이 있는데 그리고 이 100개 향이 나요. 껍질에서도. 또 나요? 네. 껍질에서도 나요? 한 78개 정도의 향이 예. 나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지 네. 않고.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막 먹는데 집중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막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아열대 과일이 있다는 거를 새삼 알게 되니까 정말 기쁘네요. 네. 너무 좋은 것 뿌듯하고. 같아요. 뿌듯하고. 네. 네. 패션프루트 그리고 또 한라봉뿐만 아니라 저 우리 지역에서 또 참나래가 시범 재배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또 황금향, 붉은 오렌지라고 하는데요. 겉은 오렌지인데 또 속을까 보면 보라색이라고 해요. 이 황금향도 소비자를 곧 만나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정하연 리포터 오늘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이 그렇죠. 과일까지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과일을 더 고마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서요 맛집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에도 이렇게 전라북도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블로그에 SNS에 정말 넘쳐나는데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맛집이 네. 뭔지를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때로는 이 SNS에 올라와 있는 정보만 믿고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구에는요. 진짜 백이 맛집을 찾기 위한 그 정보를 전하기 위한 대구 식객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를 대표하는 많은 음식들 중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구 음식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대구 음식하고 뭐 떠오르세요? 곱창이요. 왜요? 맛있어요. 대구 음식하면 좀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서요. 건강식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소문이나 친구들 통해서 가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블로그나 SNS 검색해보고 찾아가는 편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맛집을 찾아 나선 이들. 소문만 무성한 맛집이 아닌 진짜 맛을 소개하는 음식 외교단 대구 식객단. 그들의 진짜를 찾기 위한 활약상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그 가운데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의 사람들. 그들만의 은밀한 대화가 이어지는데. 아, 준비물 다 챙겼지? 아, 네. 당근 이제 오늘 확실한 하자.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의문만 남긴 채 자리를 뜨는 사람들. 뭐 하는 분들이세요? 저희는 대구 식객단인데요. 오늘 맛집 검증이 있어서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같이 따라가 보실래요? 대구 음식 홍보와 맛집 발굴에 관한 활동을 하는 무보수 명예직 대구 식객단.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 깐깐한 면접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구 식객단은 지난 1월 26일 7기 발대식을 가졌다. 대구 식객단은 창립하게 된 취지는 2011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010년에 마세고장 대구를 저희가 선보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서 대구 식객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식객단 7기의 두 번째 공식 활동이 있는 날 바로 맛집 검증을 요청한 식당을 찾아 깐깐하게 그 맛을 평가하는 것. 저희 식객당은 보통 맛집으로 등록할 만한 곳에 미스테리 샤퍼 형식으로 직접 방문해서 대구푸드나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에 대구푸드 배너를 부착해서 맛집 후기를 등록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맛집 검증을 신청했는 집이기 때문에 특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깐깐한 검증이 이루어질 오늘의 식당은 상인동에 위치한 퓨전 찜닭집. 건물 외관, 주차 공간, 조명 등의 인테리어부터 냉난방 시설까지도 빠뜨릴 수 없는 평가 요인이 된다. 맛도 중요하겠지만 그 식당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제 종업원들의 복장, 뭐 화장실 청결도, 내부 청결도 이런 것도 다 지금 점검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아, 저희는 그 맛 이런 음식에 대한 맛이나 이런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와 공유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 찍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시간. 되게 맛있는 거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음식이 있습니까? 가게가 퓨전 요리 전문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테이크 찜닭이라고 이제 가장 인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주문해 볼까요? 식객단에게는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사장님에게는 냉철한 평가가 시작되는 시간. 긴장감을 감출 수 없다. 지금 블로그나 뭐 카페 뭐 다른 거는 저 사행성으로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대구 시청에서 하는 이제 맛집 홍보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보일 메뉴 스테이크 찜닭. 1등급 닭다리살을 노릇하게 오븐에서 구워 특제 간장 양념 소스와 볶음밥까지 함께 담아내면 완성! 사장님, 평가단 오셨다고 평가가 다르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저희가 평소대로 쓰는 대로 하고 있고요. 아, 오늘은 시식단 오셨다고 해서 너무 긴장되네요. 드디어 식객단 앞에 놓인 음식. 음식이 등장하자 젓가락이 아닌 카메라를 들기 바쁜 모습인데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 하지 않았던가. 음식의 플레이팅도 빼놓을 수 없는 평가 요소. 프랑스 말로 남편이라는 남편이. 음식이 담긴 모양, 냄새, 색상 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한다. 닭 요리에 이게 발진이 어디까지인가 싶기도 하고 스테이크 가면 보통 이게 소고기 등심인데 닭으로 이렇게 스테이크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놀랐고 이거 데코레이션 이게 코디 같은 게 식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컬러풀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접시가 비워져 갈수록 체크리스트와 카메라 속의 사진들은 빼곡해지는데
아직 식객단의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 바로 사장님과의 대화 시간. 네, 감사합니다. 아, 제 딸이 다 1등급 제가 딸이 다 맞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서 사장님의 영업 철학도 듣고 오랜 식객단 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도 전하면 식객단의 현장 임무 완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오늘 찍은 음식 사진이랑 맛 평가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대구 푸드 홈페이지에 이제 맛집란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 제출서와 채점표는 대구시에 보냅니다. 이렇게 식객단의 활동을 하다 보면 대구의 새로운 맛을 제대로 알린다는 자부심이 생겨요. 제가 초청했지만 예, 맛에 대한 뭐 평가 아니면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잘해주시겠죠? 뭐 나쁜 평가 있으면 그것도 시집단의 평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건너뛰기 쉬운 끼니 대구 식객단과 함께 대구의 숨은 맛집에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맛있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아, 정말 무슨 중요한 시험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신중하게 점수를 매기시네요. 네, 예. 이 대구 식객단은요, 18살 이상부터 아주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네. 화면에 보셨던 이 날에는 주부 식객단이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분들 뭐 눈빛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네. 맨 눈으로 막 심사를 하시는데 믿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예. 우리 지역에도 전주 식객단이나 뭐 전북 식객단이 어서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생기면 제가 1번으로 가입하겠습니다. 아, 저도 같이. 예. 네. 생방송 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뷰 오늘은요, 네. 여러분 졸업에 관한 또 문자 메시지 사진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자, 먼저 5437님이신데요. 졸업 당일에는 어른이 된다는 사실에 설렜던 기억뿐이었는데요. 아, 때로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꼭 그때가 좀 그리워져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2957님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졸업했는데 같이 공부한 오. 동기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얼굴은 또 취업이라는 관문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2016년 청년 취업 준비생 또 백수 백조도 졸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진짜 백수 백조를 졸업하라는 말이 참 와닿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9272님 50대 주부인데요. 저희 세대에는 졸업식 마치고 꼭 먹어야 했던 그 짜장면, 네, 짜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이 졸업 시즌만 되면 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먹었던 그 추억의 짜장면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졸업식 날 꼭 짜장면 챙겨 먹고. 네. 그리고 7155님. 초중고를 같이 입학하고 졸업한 친구가 이 남편 사업 때문에 내일 중국으로 입국합니다. 늘 곁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새로운 시작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또 보내주셨고요. 초중고를 다 같이 나오셨으면 그러니까, 정말 끈끈하시겠어요. 인연인데. 네. 예, 예. 3839님, 대학교 졸업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때 학사모도 던지고 막 신나게 졸업식을 했는데 그 시절이 또 그립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아직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많은데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 친구들아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3839님, 제가 3839님 지금 문자를 방금 소개를 해드렸군요. 네. 예, 그리고 4521님. 초등학생 아들 졸업이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었던 초등학교 뭔가 뜻깊었는데 학교도 잘 다녀줘서 장학금도 받았다고 와. 하는데 졸업편지에 가족 여행을 꼭 가고 싶었다고 해서 미안하고 좀 먹먹했다고 하시네요. 예. 네, 어머님 아버님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학금까지 받고 대단합니다. 예. 이번에 가족 여행 가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축하의 의미로 또 가족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졸업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 또 졸업식 날 찍은 사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991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사진 포함 문자도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제 졸업하고 많은 분들이 뭔가 새롭게 도전하실 텐데요. 네. 이 한계를 극복한 도전은 언제나 참 멋지고 이 환호와 박수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동에서는요, 무한도전이라는 단어와 딱 어울리는 현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 아주 뜨거운 도전 정신이 함께한 2016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현장 함께 다녀오시죠.
피로함을 한 방에 날리고 싶은 사람들 청송에 주목하시라.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떴으니. We like 청송, we like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정상급 클라이머들이 벌이는 손에 땀을 쥐는 각축전. 그 어느 때보다 화끈하고 짜릿한 겨울의 진풍경이 기다릴지니. 다나 스포츠의 메카 청송에서 펼쳐지는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그 불꽃 튀는 한판 대결 속으로 시원하게 달려보자고요. 일출이 구리봉위를 막 벗어난 그 시각. 맹추위를 뚫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청송 얼음골이 들썩이기 시작했으니. 엄마나 관객석까지 이미 만원 사례. We are from Iraq. We are from Iraq. 아이스클라이밍의 본토였던 유럽에서 벗어난 지도 어느덧 6년째. 국제순위 1위부터 8위까지 18개 나라에서 모인 쟁쟁한 실력의 참가 선수만도 약 100여 명. Korea is an important location in Asia for us, for the presence on the main continent. The second one is the perfect organization with the KAF staff here. And the third one is the geographic reason. Cheongsong region is ideal from the temperature and the location for ice climbing. 클라이밍 마니아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쓰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여기에 우수한 빙질까지 한 몫을 단단히 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결과 2020년까지 재유치를 확정 지었단 말씀. 그렇다면 아이스클라이밍 경기 방식은 어찌 되는지 알아볼까요? 2016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난이도 경기와 속도 경기가 있습니다. 난이도 경기는 루트 세타가 설계한 루트를 어느 선수가 얼마나 멀리 높이 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채점이 되고, 속도 경기는 AB 루트를 등반을 하면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채점이 되겠습니다. 재빠른 루트 분석은 승패를 결정짓는 신의 한 수. 그러나 대회 직전까지 경기장 공개 불가. 오픈 클로즈가 열리는 순간 이때를 노리는 것이요. 지금까지가 연습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신중을 기할 차례. 집중 또 집중. 응원하는 사람들도 노심초사하긴 마찬가지. 입이 쩍쩍 벌어지는 아찔함에 머리끝이 쭈뼛쭈뼛.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의 진면모 바로 이 맛이겠죠? 청송은 일단 자연경관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시설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관중 여러분들이 환성과 그런 열정의 기를 받아서 등반하는 저로서는 그 기를 받아서 아마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지에 도달하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갖 신체 부위까지 총 동원. 그러나 눈앞인가 싶던 목표 지점도 아차하는 순간 멀어지기 쉽사리죠.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그 일은 아 고지 탈환이요. 우리 청송에 이런 좋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국제대회 열리니까 너무너무 좋고 해. 너무너무 저 높은 데를 왜 잘 올라가는지 너무 보니까 짜릿짜릿하고 신기하네요. 클라이머 사전에 포기란 없는 법. 경기는 계속됩니다. 신중을 기했던 난이도 경기와 달리 속도전은 말 그대로 속전속결. 누가 정점을 가장 빨리 선점하는가? 뒤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렇게 숨막히는 긴장감과 가슴 벅찬 희열. 아이스클라이밍이 자부하는 단연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요? Ice climbing is really nice sport. It's really nice sport because you can climb outside in the winter. And you can compete with with the people from all of the world. So for us, for example, it's also good idea for travels, for make new friends, for visit new countries. 한편 세계 대결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팽이치기 삼매경. 추위도 잊은 채 겨울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이럴 땐 간식거리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출출한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쫀득한 가래떡구이와 노릇노릇한 군고구마까지 꿀맛 같은 추억의 간식 덕분에 구경하는 맛도 쏠쏠합니다. 추위도 달래고 짬짬이 즐길 거리도 제공하고 이것이 바로 청송의 넉넉한 인식 아니겠어요? 왔다!
자, 떡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야, 청송이심 끝내줍니다. 인심 좋은 청송의 이모저모를 알고 싶다면 여기 붙어라. 룰렛 게임을 통해 얻어가는 청송의 깨알 정보들. 다트를 내리꽂는 순간 청송 사과는 보너스. 아, 주황산도 너무 좋고요. 저희 주산지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고, 오늘 여기 청송 얼음골 사과 다트에서 이거 너무 기쁩니다. 맹렬한 동장군의 기사라에도 선수들의 열정을 맡기는 역부족.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즐기는 진정한 프로들의 활약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요상한 자세로 투지를 불태우지만 탈락자는 연이어 속출. 예상을 뒤엎는 난이도 결승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바로 그때 때마침 등장한 불굴의 사나이가 있었으니 얼음왕 곽희용 선수? 러시아 토밀로프 맥심 선수와의 재결승으로 체력은 이미 한계치. 그러나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는 우리의 곽희용 선수. 포지 탈환에 성공하며 우승 확정입니다. 결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는 곽희용 선수. 멋진 세리머니로 팬심까지 제대로 저격하는데요. 3년 만에 다시 거머쥔 랭킹 1위. 우승의 순간도 경기만큼이나 짜릿하네요. 청송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결승전에서 한 번도 완등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일단 뭐 재결승에서 완등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승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제 한국에서 열렸던 6번째 월드컵인데 수년간 계속 실패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우승하게 돼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할 때 엔돌핀은 무한 상승. 화끈하고 짜릿하게 추위를 즐기는 클라이머들의 패기가 있어 올겨울은 더욱 후끈후끈합니다. 극한의 추위도 막을 수 없는 이들의 도전,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덩달아서 출연자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이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으로 날아간 문화 사절단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 전통 무용을 중국 관객들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996년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시작된 한류 열풍.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 또 하나의 문화 교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시안은 중국 섬서성의 성도로 장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주나라 문왕부터 한나라, 당나라까지 13개 왕조를 거친 역사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시황릉, 병마용갱 등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시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 한국 공연단이 방문했는데요. 춘절을 맞이해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사절단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전통춤을 선보일 무대는 바로 섬서 춘절 공연. 이번 이제 춘절 초청 행사로 인해서요. 저희 나라의 한국 춤이 많이 알려지고 이게 이제 기초가 돼서 저희 춤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큰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而过春节这一天啊，我们讲究的就是合家团圆。作为家的这个单位来说啊，爸爸妈妈和父母啊，是家里边的家长。 也是最重要的人物，所以在这样一个节日里边，我们举办这样一台老年春晚，不同于往年的春节晚会，就是要给我们全部的观众朋友们凸显一种。큰 무대에서는 만큼 사전 리허설도 실전처럼. 한국을 대표해 무대에 오르는 만큼 리허설에도 긴장감은 역력합니다.
사실 이 한국무용이라는 게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약간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 한국무용이 많이 뭐라 그럴까 알려지는 부분들이 이 부채춤, 저희가 오늘 춤출 부채춤하고 화가무인데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다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실전과 같은 리허설을 마친 후 무대에 대한 설렘은 배가 됩니다. 행여 한국 전통 무용의 이미지가 망가지진 않을까 손끝 옷매무새 하나도 신경 쓰입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떨려서 무대도 어색하고 그래서요. 문화가 다르고 이런 다른 나라에 와서 한다는 게 조금 좀 뭔가 좀 국위선양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리허설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잘했다고 하는 건지 못했다고 하는 건지 잘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기왕이면 좀 더 좋게 잘하려고 많이들 애쓰고 있어요. 큰 무대는 처음인데요. 떨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섬서 춘절 공연 막이 올랐습니다. 깜찍한 아이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전통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 공연들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하나둘 공연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那现在那个中国的中老年朋友的这个生活啊也是非常丰富多彩。退休之后啊，他们有很丰富多彩的文化娱乐生活。 为了给他们搭建这个平台，我们从2015年的9月份开始啊，在整个全国地区组织了6场海选，近400多支队伍加入到我们节目选拔当中。在这个手机上的微信推广，有500多万人参与了投票，选出了一共有30多个节目登上咱们老年春晚的舞台。那今天呢，我们韩国的朋友也是不远万里啊。 带着他们这个民族的传统的扇子舞来到咱们陕西三秦大地，要把他们的祝福送给大家。안녕하세요。好，那我们就掌声有请。 드디어 우리나라 전통 무용팀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절제된 동작과 걸음에서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움직임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곡선을 잘 나타내주는 부채춤이 중국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무리 큰 무대에 홀로 서 있어도 온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우리 장구춤은 무대를 꽉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화려하고 긴 색한삼을 공중에 뿌리며 추는 화관무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국 무용팀. 전통문화 한류의 사절로서 중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이, 박수들이 많이 와도 거기에 힘을 많이 얻고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중국에서 까지 와가지고 우리 한국 무용을 알리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요. 즐거웠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은 한국 무용팀. 한류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비록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 무대에 섰던 인연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我们更多的是从电视上了解的，然后韩国的舞蹈也是非常优美的。 非常具有民族特色的舞蹈，我们在我们印象中都这样的。但近几年，更多是年轻人的那种劲舞。
我们接受的挺多的，我们非常喜欢韩国的一些舞蹈啊、音乐啊、电视剧。 啊，我感觉看完咱们韩国叔叔阿姨们举办的那个节目，我感觉非常的好，特别是其中一个阿姨在转圈的时候，有一个那个裙子捧，就是捧起来非常的漂亮。我看完以后啊，非常的柔美，有东方之美，所以说有机会我们也去你们韩国，在韩国，举办一些中韩老年文化的一个交流，比如说在太极上书法呀，绘画。 之类的，那么跟韩国的这个老年艺术团进行一个深度的交流。한류 열풍이 시작된 지 20여 년, 오늘도 전 세계는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연예, 음식,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 교류도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 우리 공연단 참 곱네요, 아, 그렇죠? 진짜 뭐 단아하면서도 선이 고운 게 우리 춤인데 이번을 계기로 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우리 전통 무용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월이 가까워옵니다. 새학기 예. 준비하느라 우리 부모님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학교폭력에 노출되진 않을까? 그래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지역 군산에서는요. 지난 2014년 부터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네. 사랑의 밥자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이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출동한 사랑의 밥차. 자세한 얘기를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재표 경위님 그리고 고은영 군산 YMCA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사랑의 밥차 어떤 차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군산 지역에는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죠. 네.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을 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학교와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 뭐 매주 금요일마다 뭐 공원에 가면 이 사랑의 밥차를 만날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청소년들만 이용 가능한 건가요? 저는 예. 가면 안 되나요? 예. 군산 스피드 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청소년들 대상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오고 있고요. 그 길을 지나는 어른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보시고서 식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 좋네요. 네. 네. 방금 이사장님께서 청소년과 대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경위님 정말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매주 가서 사랑의 밥집을 같이 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마음을 많이 열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은 정도 많이 들어서 생일 파티 축하도 해주고 네. 또 심술을 부려서 또 얘기도 안 한다고 또 그렇게 네. 투정 부리는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 밀당을 또 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선뜻 이렇게 뭐 밥을 한번 먹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또 아이들 중에 뭐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나요? 그 전에 그 친구들과 많이 학교에서도 만났고 또는 학교 밖 친구들은 밖에서도 만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의 위치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을 미리 얘기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또는 아이들이 잘 쓰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네, 약속을 SNS. 정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밥차.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이 밥차를 찾나요? 예, 매번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네. 한 70명에서 80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식사 때마다 한 7, 80명 정도? 예. 많이 오네요. 그게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걱정거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랑의 밥차를 찾는 아이들이 주로 어떤 고민들을 좀 털어놓던가요?
아이들의 고민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고민들을 들어보면요. 크게 학교 밖 아이들은 하는 고민과 또 일반 아이들의 고민이 좀 다른데요. 네. 학교 밖 아이들은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가출했던 문제, 또 그다음에 알바, 취업이나 네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 학교 다니는 친구는 학교 친구와의 교제 관계, 그렇죠. 그리고 왕따, 또는 그 부모님과의 그런 문제들, 이성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실제로 이 청소년 범죄가 좀 줄었나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청소년들을 실제 만나서 소통하면서 선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그 유관기관에 연계하면서 많은 실적을 호응을 보였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통계를 보면 네. 청소년 가출의 경우는 18%가 감소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청소년 범죄는 2014년 대비 2015년이 7% 정도가 감소해서 정말 사랑의 밥집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상담하고 또 선도한 것이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으로 효과가 보이니까 보람도 더 느끼실 것 같고요. 네. 예. 이렇게 매주 뭐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 평균 한 80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거 뭐 식사 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예, 이사장님. 예, 뜻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봉사단체나 또 네. 지역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함께 배식도 해주시고 또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입니다. 또 일을 함께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후원금을 계속 후원해 주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예. 자, 사랑의 밥차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사랑의 밥차는 정말로 꼭 학교 밖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밥집을 넘어서 매일매일, 매주가 아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쉼터, 그런 보호시설이 되는 그날까지 정말 청소년이 원한다면 그때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갈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올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천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건물을 확보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진로 체험 교육장까지 시설을 해서 그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꼭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학교폭력 예방법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두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욕설이나 정말 비속어나 또는 심한 장난 그리고 친구를 험담하는 거 이것을 안 하면 학교폭력을 저는 한 5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50%는 뭘로 줄일 수 있냐? 학교폭력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강화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나 또는 강제전학이나 또는 퇴학이나 이 기록이 선도조치가 취해지면서 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메시지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9272, 2957, 4521, 5437, 7155 쓰시는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눈도 오고 날씨 참 추웠죠. 네. 다시 찾아온 추위로 독감 환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 보니까 이번 감기는 이렇게 나은 듯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감기가 올라오고 네.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나았다고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독감은요,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독감에 유독 좀 약하신 분들은 미리 예방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N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40년 전통의 전북 사진학원 최용보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와 함께합니다.